육식갑자. 오늘 경호일주입니다. 참고로 경호일주는 동영상에, 육식갑자 동영상에 있어요. 그 120강이야.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공부해야 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알찬 내용이 있어, 거기. 일단 그거 보고, 이거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자. 오화는 이거 말이죠, 말. 동물로 치면.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의미도 이게 정화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옛날 뭐 고대 시대를 한번 봐보란 말이야.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 그게 정화야. 과학 문명의 아주 유용한 도구잖아. 이게 말이 풀도 되잖아. 말도 되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옛날에는 진짜 말 없으면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불에 가장 그 적합한 그 역할, 쓰임을, 불의 쓰임을 가장 극대화 시켜주는 게 금이야.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철기가 나온 거 아니야. 칼이 나온 거고. 그걸로 이제 무력이 생긴 거고, 힘이 생긴 거잖아. 힘. 뭐 권력,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이거는 무슨 말이야? 금은 백색이야, 흰색. 그건 알지. 그 말도 백마야, 백마. 물론 이제 적토마도 있지만 백마단 말이야. 백마. 백마라는 거는 말에 난 품종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 보통 어떤 색깔이에요? 뭐 어떻든 그 말 새끼인데 말 그 색인데 새끼인데가 아니지. 색인데 하얀 말은 좀 뭔가 좀 그치. 뭔가 좀, 우리가 물건으로 쳐도, 뭐, 좀, 상품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거?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새롭게 유전자 변형이 된 거? 그죠?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크게 놓고 보면 정화 경금이거든.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 상품이잖아. 자연이 아니잖아. 인위로 들어간 겁니다. 정화가 들어갔다는 건 항상 인공이 들어간 거야. 정화 기토가 인공이에요. 인공. 여러분. 항상. 무토에서 인공 들어가면 기토 된다고. 밭 되잖아요. 밭. 그런 것 듯이. 이거는 항상, 이건 뭐야. 인공이에요. 인공. 인공이니까 이게 상품이 된 거지. 그죠? 경금은 자연인데 불이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재료를 담은 거다. 상품이다. 이런 거지. 그럼 고급 상품이 어떤 거라고? 이거 상품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죠? 그럼 경호 일관이다. 뭐 필요해? 뭐 필요해가 아니라 경호 일간들이 잘생기거나 뭐 이쁘거나 막 사람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한번 제대로 뭐 상품 나오면 끝내주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못생긴 애들도 있어요. 그 아니 못생긴 애들은 뭐가 부족한 거야? 재력이 되다 말았어요. 그 임수가 없거나. 아니, 그냥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있어야 제대로 상품이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좀 결핍되거나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딱 쳤다. 끝내주겠지.
그죠? 이쁘겠죠? 잘생겼겠죠? 아, 진짜 그래. 근데 이것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연예인 해야 돼. 그런 거잖아. 기능성도 좋겠죠? 뭘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양권, 음권 있잖아. 그죠? 얘네들은 사회 양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사주에 크게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 양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관계야. 사람 관계 잘하라고. 진짜요. 나 제주도 내려가니까 사람 관계 잘하는 애들을 보면 양권이야. 그러면 또 촌에 갈수록 있잖아. 더 그래. 그게 사람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 난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자월이 정화라서 그런가 봐. 어떻든. 은권이라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봐도, 아, 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나 입장에서는 참, 아니, 내 진짜 오래된 친구를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건설회사 사장이야. 사장인데, 정말 얘가 아주 그냥 인물도 좋고, 지금도 그래. 잘생겼는데, 딱, 이번에 가서 얼굴 딱 보니까, 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 나가, 건설회사로. 얼굴이 근데, 하,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근데 몇 번 이렇게 내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이야,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풀 가동하는 거야, 그냥. 골프도 잘 쳐.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진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아주 진심으로 하고,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 있지. 응. 근데 얼굴은 좀 안 됐더라.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과거에 뭐 초등학교 때나 그런 인상이 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상은 있는데 이게 마치 경금이다 하면 너무 재련돼가지고 칼도 처음에 쫙 해서 나오면 처음에 잘 쓰잖아. 또 갈아 써야 되잖아. 또 갈아 써야 되잖아. 예리하기로는 확실하게 예리한데 뭔가 좀 안 돼 보이는 느낌. 그런 거거든.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권, 경금도 양권이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활동해야 되고, 그건 알아야 되잖아. 그럼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나는, 살아야 되는 팔자다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음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람 관계다 하면, 이건 기능이거든, 기능. 능력. 음권은 실력, 능력, 기능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권의 대표가 뭐야? 을목, 병화, 뭐 이런 계수 이런 거죠. 경금 이거죠. 음권은 뭐야? 임수 이거잖아. 이거 간모 이거 이걸 하든 이거는 이제 대상인 거고 어떻든 이거는 양권, 그렇죠? 을목을 태양을 봐서 키우는 거잖아. 이거는 뭐 재련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금을 재련하는 거, 결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봄 여름에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가을 겨울에 사용하는 거라. 열매를 맺힐 때 만드는 기능성이잖아. 이거는 애들 키울 때 교육 뭐 이런 거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복지 뭐 이런 거지. 이거는 뭐냐면 실용성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이거 있다. 묻지 마 해. 그냥 묻지 마. 능력자야 그냥. 오케이? 성격을 떠나서 일단은 능력이 있다고.
근데 능력 있는 거하고 성격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거하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권들은 그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대다수 이렇게. 근데 음권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거야? 이게 일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응? 이렇게 돼 있다면 몸 꾸며야 되겠죠.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경호 일주들은 주변에 경호 일주 있어? 그럼 이제부터 한번 다 보라고. 걔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몸이 재산일 수 있잖아. 백마를로 태어났는데. 그냥, 그리고 이 자체, 이게 일지, 이게 뭐냐면, 자, 경금, 이게 신살로 보면 경금의 그 삼합이 이거죠? 신살로 보면. 이게 사유축 입장에서 요거 우화는 뭐야? 도화야, 도화. 오케이? 신살 모르면 뒤져가지고 공부 오세요. 신살 보는 법만 다 가르쳤어. 그 다음에 이거는 또 12운성은 뭐야? 목욕이야, 목욕. 목욕 도화.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어도 몸이 좋고 몸을 잘 조심하게 노려야. 왜냐하면 자, 경금이 사화에 장생하잖아. 이거요. 사화가 꽃이 닿으면, 사화가 꽃이 닿으면, 명물이 경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화월에 이렇게 장생한 다음에 오화월에 목욕한단 말이야. 장생, 목욕, 그 다음에, 미에, 관대, 이 걸록 이렇게 가는 거거든. 12운성이. 그러면 항상 모든 음간이든 양간이든 목욕지는 불안한 거야. 요염 본 거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목욕은 그래. 그러니까 신살로 치면 신살로 목욕은 저 12운성으로 목욕은 신살로 도와야. 목욕하고 도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색이 다른.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하지 말자고, 우리.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런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금으로, 불로 금을 녹이는데, 재려놓는데, 잘못 재려놓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 쇠 녹여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거지만, 어떻든,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좀 관리를 잘 하지 않나? 어떻게. 진짜. 아니, 여자들, 관리를 안 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완전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천지 차이잖아. 그러면 경호일관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말 놀려고. 아우, 나 힘들다, 진짜. 어떻게? 야시시하게, 섹시하게, 멋있게. 남자가 배 튀어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병호 일간인데. 안 되는 거지. 여자는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이 병호들이. 백마야, 백마. 아, 그래야 나의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거니까. 만약에, 이거하고 그냥 이게 없는 이거하고 얘는 놀아도 돼.
원석이잖아. 자연에 있는 거잖아. 개발이 안 된 경금이잖아. 근데 이게 붙어오면 개발이 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눈에 띄는 거지. 얘는 눈에 안 띈다니까. 놀아도 된다니까. 개발 안 해도 돼. 그냥 원석으로 살아도 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호일주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 능력, 기왕에 능력 있는 거, 그 이제 자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안 배워도 잘 살았어요, 옛날에. 네? 안 배워도 잘 살았잖아. 농촌에서 그냥 농사나 하고. 그러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근데, 아니, 그냥 역사 이래로. 양반하고 쌍놈이 있잖아.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양반 쌍놈의 분기는 뭐야? 차이는? 글자잖아, 글자. 글자, 글자. 글자로 배우고, 글자로 못 배우고, 우리가 문자가 생기면서 인간의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크게 인간을 쳐다보자고. 안 배우고 그냥 산속에서 살아도 삽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면 얼마나 편해. 괜히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맨날 대가리 아프게 하다가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 근데 기왕 배우는 거는 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짜 인간이니까 배우는 거거든. 그게 정화야. 경금 입장에서 그냥 살다 가도 되는데 정화 있어 보니까 배워야 된다. 차이. 그래. 여러분은 정화 가진 경금일까요? 그냥 경금일까요? 몰라, 그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정화 가진 경금인 삶을 살려고 여기 온 거야.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내가 강요 오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화 경금이다 하면 사람답게 일단은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인간하고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런 차이. 비유를 하자면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배우자 복이 있냐 이거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경금이 원석. 그러니까 답은 없어. 근데 어쨌든 경금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일지의 역할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일단은 길게 보면 좋은 거야. 근데 짜증나지. 맨날 지져싸니까. 아, 진짜 그래. 이걸 역으로 해가지고 자기 경금일관이잖아. 응? 상대방이 정화한 거야.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근데 진상이야. 이해돼? 그런 배우자잖아. 그런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여러분 배우자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해석을 그냥 이건 욕지면서 오행으로 이걸 녹여주니까 똑같은 경호일주라도 만약 임수가 뜨고 나오면 굉장히 얘가 돋보이겠죠.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야. 경금이 일단 오아보면 좋겠어 싫겠어. 싫어지 당연히 나를 녹이려고 오는데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임수를 가진 거야. 좋은 거지 맞지. 아니요 마치 이런 거지. 경금 입장에서 오화는 정화잖아. 정관이잖아요. 여자다 하면
정관이잖아. 그럼 요조승연대. 정화인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만든 거야. 오케이? 뜨겁게 만든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궁합도 좋아지는 거지. 근데 임수 없는 경우다 하면 어떻게 돼? 녹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경호 일주들이 조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열, 불붙으면, 어떻게 돼? 화끈하겠죠? 그런 게 있다고, 성격이. 성격이 정관의 성향으로 차분하다가, 불붙으면 어떻게 돼? 뭐, 말의 기질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의 기질이 정화 기질이야. 근데 경호가 말의 기질이 있다면 백말이잖아. 백말이면 아주 막 품위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근데 백말 치고 성깔 없는 게 없거든.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일지 자체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또 하나 배우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배우자를 해석하는 기준이 밖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성향 속에 또 하나 요거의 제품을 이 성능이라고 좀 그렇다. 이 복을 보려면 연치를 봐야 돼. 오케이? 왜 연지를 볼까? 연지로 신사를 볼 수 있잖아, 여러분. 신사를 공부하는 게 이런 거요.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연지는, 그 만약에 뭐, 해, 묘, 미, 띠가 있고, 인, 오, 술, 띠가 있죠. 사, 유, 축, 띠가 있고, 신, 자, 진, 띠가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돼지띠에 경호생이, 아니, 경호일주가 있을 거고, 뭐 토끼띠에 경호일주, 이렇게 띠마다 다 있잖아, 경호일주가. 그죠? 그럼 요거에 따라 요 배우자의 특징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묘미생은 여기 오화가 뭐야? 육해잖아, 육해. 그죠? 육해살이. 그럼 일지가 육해살이다 하면 저승사자야. 그러면 상전이야. 그러면 자 이제 물상으로 내가 지금 강의를 했잖아. 경오다 하면 안 그래도 오화가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나를 재련시키는 사람이야. 내가 참으면 기물이 될 수 있어. 그죠? 임수가 있다고 만약에 치면 나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인데 업그레이드 할 때 내가 힘들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힘들어가지고 발로 빵 차보면 돼, 안 돼? 해묘미생은 딱 발로 빵 차는 순간 완전히 저승사자로 돌변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저승사자로 돌변을, 저승사자를 봤냐고. 여러분 봤어요? 저승사자. 그, 어떻게 믿어, 이걸.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 어떻게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전에 나타난다고. 그럼 그런 게 있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종교도 그런 거요. 그런 게 있어, 믿어. 그 양자역학이거든. 보호가, 그, 다른 과학자들이 증명 좀 해봐라. 그거 어떻게 믿냐 하니까. 몰라, 그런 게 있어. 이랬잖아. 그게 양자역학이라고,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표현해? 그걸. 신살이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마구잡이로 써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거는? 자, 해묘미생이 경호일주가 와가지고 해묘미생 경호일주가 왔어.
못 살겠다 이거야. 너무 나를 진짜 지지고 볶고 막 한다고. 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 이혼하세요 해야 돼? 아니면, 그렇지. 막 헤집거리 오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이게 도하고 막 하면, 만약에, 뭐, 이런 거지. 만약에 경호 여자다. 근데 남자가 능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는 남자인 거야. 근데 바람 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 도하니까. 그럼 바람, 그, 뭐, 어디, 뭐, 저, 회사 사장이야. 어쩌고저쩌고 결혼한 거야, 내가. 에? 했는데 얘가 그 직원, 이거 실전이, 실제야, 실제. 내가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직원, 여직원 놓고 바람 나본 거야. 사진 찍고, 뭐, 법으로 막 넘기려고 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6회에 딱 걸린 거야. 그 업이, 다시 돌아와요. 바람이 죄일까? 여러분? 죄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왜 바람 내기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야. 사주로 봐서 이 남자가 진심으로 바람을 폈냐, 이거지. 그럼 왜 바람을 폈냐, 이거지. 그럼 원인으로 이 여자, 이 상대방의 여자의 원인은 없을까?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잘잘못을 따진다고 치면, 사주로 봐야지. 그지? 한 사람 말만 믿고 하면 안 되잖아. 진짜 그래.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지랄 발광하면, 영원히 그 남자는 본인한테 안 돌아올 것이다. 속으로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순간 이거를 살짝 그러니까 얘는 얘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근데 팩트는 바람을 폈다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좋고 나쁨에 매몰돼 가지고 그 안에 진짜 썩어 있는 문제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죠? 그럼 보잖아. 실상은 그런 건데 바람 폈다 하면 무조건 얘기가 잘못된 패턴이 돼 버리는 거잖아. 근데 들어가서 보라고 그런 거. 이런 패턴은 아주 그냥 든든한 패턴이야. 장성이 되는 거거든. 진짜 역할을 해. 그러면 여기서 요 패턴에서 삼합운동, 삼합화운동을 하면서 이제 임수만 있으면 끝내. 그냥 묻지 마야, 그냥. 여러분이. 지지로 일지 오화가 있으면 인우수를 짜고, 천간에 임수 더블면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묻지 마야.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너 있겠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요런 패턴 사유축 요거 아까 일간 심리로 봐도 이 경금의 운동석이잖아요. 사유축에 요거는 진짜 도화란 말이야. 도화살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거는 이제 제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강의에도 12신살 그 강의가 쫙 있어. 책자도 있고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는 쓰임이 있죠. 이런 거야. 그냥 이건 요 기준으로 이게 뭐 보는 거야? 배우자 보는 거지? 그럼 요 기준으로 시 보면 뭐야? 자식 보는 거지? 요 기준으로 월 보면 뭐 보는 거야? 부모 보는 거야.